60, 70대를 타깃으로 한 보이스피싱은 무엇이 있을까요? C씨는 최근 딸로부터 휴대폰이 망가져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통 메시지를 받았어요. 평소 휴대폰을 잘 떨어뜨리거나 잃어버렸던 딸이었기에 의심 없이 딸이 보낸 메시지 속의 링크를 클릭했어요. 그러자 본인도 모르는 사이 휴대폰에 악성 앱이 설치됐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사기범이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 신청과 계좌이체를 한 것이었어요.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딸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었죠. C씨가 사태를 깨달은 뒤에는 이미 큰돈이 빠져나간 뒤였어요. 60대 이상에게는 부모 심리를 악용한 자녀 사칭 유형의 피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자녀 사칭형의 피해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앱. 시티즌 코난 앱을 자신의 휴대폰에 미리 설치하여 휴대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요. 자녀, 지인으로부터 금전 요구 등의 연락을 받은 경우 당사자에게 연락을 취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때 유선전화나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반드시 사용해주세요. 악성 앱 설치로 인해 본인의 휴대폰이 이미 가로채진 상태일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피해를 입은 경우 은행 고객센터로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출처를 모르는 국제전화, 인터넷전화는 되도록 받지 말아주세요. 보이스피싱, 조심 또 조심한다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돈을 요구하는 전화, 문자는 우선 의심부터 해보세요.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호를 위해 은행에서는 통장 개설 시, 자금 출금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처리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피해 예방을 위한 절차이오니 고객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한 금융생활. IBK와 함께해요.